보통 플러스 연예시대 오늘도 짝꿍 이상민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짝꿍 이상입니다. 이 사랑이란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두 남녀가 만나서 이루는 그 사랑의 결실이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요즘 연예계에서는 많은 결혼 소식만큼이나 많은 이혼 소식 때문에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소식을 모두 모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는 정규 2집으로 1년 만에 돌아온 FX의 스테아 데이트 현장 소식 저희가 전해드리고요. 아, 그 전에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걸그룹이죠. 소녀시대의 팬사인회 현장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 명동거리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바로 요분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 네, 대한민국 대표 걸그룹 소녀시대가 떴다! 이야, 반가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녀시대입니다. 소녀시대 팬사인회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하시죠. 오랜만에 나는 이 반가운 얼굴 소녀시대. 오늘 4명의 멤버가 함께 있는데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아, 이제 고3이에요. 이제 공부 엄청 열심히 해야 될 때네요. 파이팅! 저 친절하네요. 네, 국내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 팬들의 모습도 보였고요. 소녀시대를 향한 계속되는 팬들의 애정 공세! 태연 씨 정말 부러워요. 이야. 해피 버스데이! 대만이겠죠? 네, 어제 데뷔 6년 차 가장 기억에 남는 팬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랑 똑같은 무대 의상 입고 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어, 정말요? 보면은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서 오시나. 용기도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소녀시대만의 스타일로 큰 사랑을 받은 무대 의상은 팬들이 직접 입고 만들어서 또 새롭게 탄생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야,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정말. 자신만의 피서 노하우가 있다면? 저희 연습실 근처에도 그렇고 한강도 있잖아요. 네. 한강 걷기만 해도 피서 느낌 훨씬 나죠? 훨씬 나죠. 그걸 만족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모자 쓰고. 너였어? 저였어요. 어디 전에 서연이랑 비슷한 친구 본 것 같은데 모른 척 하면 돼요. 일단 서로 모른 척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른 척 해주실 거죠? 한편 소녀시대는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대만에서 월드투어 첫 해외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는데요. 양일간 2만 2천여 명의 관객을 동원해 자타공인 월드스타 걸그룹임을 입증하며 소녀시대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대만 현지 팬들 반응은 좀 어떠냐? 난리 났겠죠. 정말 난리 났습니다. 저 입으로 말하기는 좀. 네, 그래서 자료 화면 준비했습니다. 소녀시대가 대만 공연을 위해서 입국했을 당시 상황인데요. 공항을 가득 메운 취재진과 팬들로 인해서 공항 일대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2년 만에 공연을 하러 간 거였는데요. 정말 멋진 무대도 너무 멋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소녀시대만의 특별한 매력은 무엇일까요? 궁금해요. 퍼포먼스와 멤버 9명의 다양한 매력? 네, 이렇게 소녀같은 수줍은 웃음도 매력 포인트에 포함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연애시대! 지난 24일 한스팬의 리더 김한나 씨가 남편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98년 데뷔한 3인조 자매밴드 한스팬드는 현재 각자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밴드 리더 김한나 씨는 지난해 2월 혼인신고를 한 뒤 3개월 만에 파경을 맞아 충격을 줬습니다. 남편께서 헤어지자고 하면 이제 수시로 같이 죽자고 같이 협박하고 심한 폭언을 하고 전혀 없어요. 끝까지 지키고 싶었어요, 가정은. 지난 24일 재판부는 김한나 씨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약 1년 동안 진행됐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10월 결혼한 류시원 씨 역시 1년 넘게 이혼 소송을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결혼 생활 2년 만에 파경을 맞으며 법적 공방으로 치닫은 류시원 씨와 전부인 조 씨. 소송 이후 지난 12일 류시원 씨가 전부인 조 씨를 상대로 반소를 접수. 하지만 2일에 앞서 전부인 조 씨를 상대로 출국 금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혼 후 2주에 한 번 만났던 딸과 약 두 달 동안 만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딸은 연락이 없고요. 정확히 가정과